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해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 결정들이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믿음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척도이고 또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김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또 순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제 다가올 기근을 피해 다른 땅으로 이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인은 자신의 편안함을 떠나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일하시길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편안하지 않은 길로 걷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집에 작은 방을 마련하고 또 엘리사가 방문할 때마다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겼고 이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기근을 피해 땅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자신의 집과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목격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본문에서 수넴 여인이 자신의 땅과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왕가에 예기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왕은 그녀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좋은 것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재산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고 또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기억하며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직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장시키시고 더 믿음의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자신의 땅과 집을 회복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종과 믿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수넴 여인의 신앙과 또 순종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축복과 사랑에 대해 감사드리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